안녕하세요. 우주로졸개입니다. 내 망원경은 달, 목성, 토성밖에 볼 수 없어 라고 실망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작은 내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요.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에 볼만한 천체들을 행성을 제외하고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심에서는 광공해로 보기 힘들지만 어두운 곳으로 캠핑 또는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M자로 시작되는 6월에 볼만한 메시의 천체들 몇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메시의 천체는 샤를 메시에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예전의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해서 혜성을 죽어라 찾아다녔습니다. 점으로 보이는 별 이외에 뿌옇거나 형체가 이상한 뭐 이런 것들이죠. 그 형체가 이상한 천체를 혜성과 혼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이름과 번호를 붙여서 아 이건 혜성이 아니야 라고 표시해둔 목록입니다. 같이 별을 보는 여자친구 또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은 22년 5월 31일 저녁 9시 기준입니다. 자, 서쪽에 보겠습니다. 여기 서쪽으로 보시면 자, 쌍둥이가 지구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개자리가 지구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죠. 자, 개 등딱지 쪽으로 개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개 몸통에는 M44 벌집 성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프레세페 성단이라고도 하고요. 여기는 쌍안경으로 한번 보죠. 지금 제가 니콘 뭐 이런 여러 가지 쌍안경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렇게 10에 50으로도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많은 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두운 곳에서는 맨눈으로도 뭔가 뭉쳐져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큰 산계성단입니다. 산계성단은 구산성단처럼 가운데 이렇게 뭉쳐져 보이는 게 아니라 좀 흩뿌려져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망원경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망원경으로 봐 최저 배율로 해서 봐야 아마도 겨우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쌍안경 지금 보시면 25배만 해도 이렇게 되니까요. ETX90 가지고 봐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쌍안경 가지고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빼고 9시가 좀 지나고 나면 이 개자리와 쌍둥이는 내려가죠. 자, 천정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정 쪽은 오래 보고 있으면 목이 아프니까요. 미리 돗자리나 매트를 깔고 누워서 노란노란 이야기를 하시다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야기하는 동안 눈도 어둠에 적응을 하게 되고요. 가만히 하늘을 보고 있으면 점점 별이 많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누워서 보면 정면이죠.
천정 쪽에는 여기 목동 자리에 아크투루스가 가장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아크투루스에서 해가 진 서쪽으로 쌍안경을 서서히 이동시켜 보죠. 여기 보시면 머리털 자리, 이렇게 머리털 자리가 있고요. 참 누가 붙였는지 몰라도 아주 그럴싸할까요? 네. 이쪽이 머리털 자리의 머리털 성단입니다. 상계성단이고요. 여기를 10에 50, 뭐 10에 50 쌍안경으로 봐도 이렇게 꽉 차게 보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은한데 은하는 잘 안 보이니까요. 아, 여기 보면 이런 은하도 보일 거야 생각하시면 상상에는 좋습니다. 이렇게 머리털 성단은 그 쌍안경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망원경으로 보는 천체를 보겠습니다. 성운과 은하는 소구경, 망원경으로는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구경이 커야 되죠. 그래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본 것은 모두 잘 장시간 찍은 것들입니다. 내 작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망의 M13입니다. 여기 보시면 베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크투루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운데에서 베가 쪽으로 쭉 조금 이동을 해서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렇게 허큘레스 자리에 대성단이 있죠. 허큘레스는 헤라클레스라고도 불립니다. 제우스와 인간의 혼혈쯤 됩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막장 드라마라 뭐 한번 스토리는 찾아보시는 것도 뭐 재미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큘레스 자리에 대성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 오리온 자리 대성운이라고 하죠. 대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대표적으로 아주 밝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에 오리온 자리 대성운, 그 다음에 허큘레스 자리 대성단. 자, 여기 허큘레스 자리 대성단은 5.8등급으로 망원경으로 40배 미만 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러분들 망원경이 너무 배율이 안 높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보실 때는. 자, 25배만 해도 이렇게 가운데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38.8, 40배 가까이 가게 되면 네, 이렇게 커지죠. 지금 이건 60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망원경이 구경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점들이 자세히 보진 않을 거고요. 해상도가 좀 떨어지게 뭉쳐져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약간 뿌옇다고 느끼게 되고 큰 망원경에서는 이런 점들이 구분돼서 보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걸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이번엔 M3.
아크트로스에서 보시면 북서쪽으로 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거보다 여기 북두칠성의 이 별하고 아크투루스 사이에서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얘도 구상성단이죠. 등급은 6.2등급이고요. 쌍안경으로는 별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실 거예요. 자, 10의 42로 보게 되면 다른 별에 비해서는 좀 혼자 초점이 안 맞는다? 예, 그런 느낌으로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확대를 해보죠. 망원경이라고 생각하고 ETX90 정도에서 배율이 한 50배 정도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크게 보일 겁니다. 오히려 그 아이피스를 좀 저배율 할 수 있는 40mm 정도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네요. 이렇게 한 30배 정도만 확대해도 이렇게 구상성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망원경 가지고 이제 배율을 높이게 되면 목성이나 토성은 훨씬 더 작아서 이걸 더 확대를 해야 될 거고, 이렇게 구상성단이나 상계성단은 쌍안경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작은 망원경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고배율이 좋은 건 아닙니다. 망원경과 쌍안경의 성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의 눈이 어둠에 적응됐을 때 볼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최대한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별자리 어플도 붉은색으로 해서 최대한 많은 별을 볼 수 있게 시간의 여유를 여행지에서 아니면 캠핑장에서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상 우주를 줄게였습니다.